안녕하세요. 언제나 디자인을 연구하는 옷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속바지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영상이 여리태서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통바지보다 바지 부리를 넓게 잡아주었고요. 레이스를 두마 사서 4링을 레이스 분량대로 넣어주었습니다. 소재는 아사면을 사용했고요. 레이스 길이는 18cm 정도가 됩니다. 소재를 달리하시면 겉옷으로 입으셔도 됩니다. 패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는 앞판부터 그리고요. 방향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그릴 때는 제가 패턴을 세로로 그리는데, 개인적으로 그릴 때는 세로를 몸쪽으로 이렇게 놓고 그립니다. 직각 먼저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허리선입니다. 허리선에서 기장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미리 놓으셔야 되는데, 지난번 린넨 레이서 바지처럼 허리벨트를 따로 패턴을 그리신다면 4번 힘만 주면 되는데요. 속바지는 허리에서 시접을 4cm 정도 줘서 고무줄을 봤기 때문에 지금 미디는 4번 힙 더하기 3cm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서 계산한 치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힙선 놓도록 하겠습니다. 미디 놓은 데서 위로 7.5cm 올리시면 됩니다. 힙 라인이 되고요. 여기는 미디 선입니다. 미디에서 바지 부리까지를 2등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분 점에서 위로 5cm 올리겠습니다. 여기가 무릎선이 됩니다. 힙선에서 여유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힙 더하기 1cm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한 거는 옆선에서 가시면 되는데요. 속바지는 겉에 입는 옷이 꼭 풍성한 옷이 아니기 때문에 부하게 보이지 않게 여유분은 조금 적게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선입니다. 옆선에서 계산한 치수를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내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내린 지점에서 16분의 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16분의 힙 나간 지점에서 옆선까지 거리를 2등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지의 중심선을 찾고 있습니다. 옆선에서 2등분 점까지의 거리를 재서요. 위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점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지의 중심선입니다.
밑단에서 받침풀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15cm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통바지는 바지부리를 12 내지 13 놓으시면 됩니다. 16번 힙 나간 지점에서 안쪽으로 2cm를 도르도록 하겠습니다. 2cm 도른 점과 바지부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통바지를 그릴 때는 무릎선을 양쪽으로 같이 해서 그립니다. 그런데 지금 바지부리가 넓기 때문에 무릎선에서 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형태가 오히려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바지부리와 힙선을 바로 직선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선을 찾은 이유는 봉제할 때 앞뒤판 맞추기 위해서 일단 무릎선은 찾아놨습니다. 허리선에서 1cm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곡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힙선에서 허리선까지 곡자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선 와서 위로 0.7cm 올려줍니다. 허리선을 3등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1cm 들은 점까지를 3등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앞중심선입니다. 중심에서 두 번째 점, 이 점과 0.7 올린 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샷은 힙선하고 물방울자를 가지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대각선으로 해서 2 내지 2.5cm가 나오면 됩니다. 거려서 앞샷을 자연스럽게 그리시면 되고요. 앞판을 바탕으로 뒷판을 그리기 때문에 앞판 그리신 거를 오려서 다시 한번 뺏겨 주시면 됩니다. 뒷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앞판을 뺏기셔 가지고 중심선도 그리시고 무릎선, 미디, 힙선을 그려 주시면 됩니다. 뒷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중심선에서 이쪽으로 중심 쪽으로 1cm를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앞판 그린 거 앞 중심에서 바지 중심선까지를 2등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분 점과 1cm 들어온 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는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샷 나간 지점에서요, 이 점인데요, 16분의 힙 더하기 1cm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부리는 앞판보다 1cm씩 크게 양쪽으로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나간 점과 여기 16번에 힙해서 더하기 1cm 나간 점을 서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바지라서 직선 느낌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뒷판 힙에 여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은 앞판보다 더 많이 여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힙 더하기 2.5cm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 뒷중심선의 직각이 되면서
자를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내렸다가 하면서 힙선의 그 치수를, 나오는 치수를 맞추시면 됩니다. 힙선과 바지부리를 직선자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선도 옆선에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지 앞판에 옆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거리보다 지금 요 위에는 더 많이 되게, 그 치수보다 더 많이 되게 그리시면 되는데요. 곡자를 가지고 그리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보다 여기에서 이 거리가 더 넓어야지만이 선이 각이 지지 않습니다. 허리선에서 위로 3.5cm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cm 올린 점과 옆선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미디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평행되게 오시다가 물방울자를 놓고 그리시면 됩니다. 한 번에 안되면 자를 두 번, 세 번 놔서 선이 자연스럽게 되게 그리시면 됩니다. 디미지를 그리실 때요, 여기를 너무 많이 파도 너무 적게 파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그렸을 때 선이 자연스러우면 되는데 2.5 내지 3이 되게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스 길이만큼 밑에서 올려 가지고 잘라내시면 됩니다. 앞판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지저분 허리는 4cm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1.5cm를 주시면 됩니다. 앞뒤판 똑같습니다. 레이서와 연결하는 부분에는 1cm만 주시면 됩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